안녕하세요. 저는 김포에 있는 신선당입니다. 만나서 반갑습니다. 선생님 전편에서 슬쩍 말씀해 주셨는데 이제 이 한 남자라든지 한 여자라든지 한 남자로 좀 만족하지 못하는 여자 아니면은 한 여자로 만족하지 못하는 남자들이 있잖아요. 예, 있습니다. 그런 사람들은 도대체 왜 그런 특징을 가지고 있는지. 아, 네. 그거 갖다 이제 도화살도 일단 설명드릴 수 있지만은 백호살이라는 게 있습니다. 백호살은 뭐냐면 1부종사 못한다, 2부종사 못한다, 3부종사도 웬 말이냐라고 하는 그런 그러니까 백호살이라고 얘기하고 남자나 여자나 똑같습니다. 백호살은. 근데 그런 분들은요 대부분 보면은요 상대방 그 만약에 결혼을 한 그 평생의 반려자잖아요. 네. 좋게 결혼을 해서 이렇게 살다 보면은 의견 트러블, 성격 차이, 뭐 기타, 자기 만족 이걸 못 하시는 건데 어떻게 보면 우리가 운명적으로 볼 때는 백호살이라는 데 있는 분들이 있으십니다. 그 뭐 퍼센트로 따진다 그러면은 몇 퍼센트라고 말씀드릴 수는 없지만요. 그래도 꽤 많은 분들이 백호살이 있으시더라고요. 근데 이 백호살은요 도화살처럼 이것도 풀 수 있습니다. 그러고요 또 상담이 좀 많이 필요하신 분들이 많아요. 그리고 백호살이 들어오신 분들은요 성격까지도 좀 변해요. 어떤 성격으로? 좀 뭐 우울해진다든가 남을 배려하는 마음이 없다든가 이기적으로 변한다든가 이런 분들이 꽤 많이 있으시더라고요. 보면요. 그리고 상담을 할 때 자기 내면의 세계에 갇혀 있는 분들이 굉장히 많습니다. 정신과 상담도 필요한 것도 있지만요. 우리들한테 오셔서 제가 백호살이 있다고 얘기 들었는데요. 이 어떤 방법이 없습니까? 당연히 있습니다. 그 백호살 풀어드릴 테니까요. 오시고요. 충분한 상담만 가지고도요. 백호살은 또 힐링이 될 수 있는 부분이 또 있습니다. 그럼 이 도화살이랑 백호살에 또 이게 좀 다른 거네요. 어떻게? 그렇죠. 이제 그 도화살은 주변에 사람이 많고 네. 또 기회가 많고. 그렇죠. 기회. 그거를 좋게 표현해서 기회죠. 그렇죠. 네. 좋게 표현해서 기회인데 그런 걸 말씀드리는 거고 백호살은 말 그대로 옛말에 또 서방 잡아먹는 운명이다. 이런 말도 있듯이 시름시름 남자가 됐든 여자가 됐든 앓다가 돌아가시는 분 뭐 여러 가지 그렇게 되고 운명을 피해가려고 막 그냥 노력하시는 분들도 많이 있으신데요. 백호살은 그런 게 또 갑작스럽게 오는 경우가 많이 있더라고요. 사별을 한다든가 아니면은 욱하는 성질보다는 꼭 참고 있다가 그냥 결론은 이별을 하신다든가 이거 자체가 백호살이거든요. 그러니까 그런 거는 상담을 통해서 점사를 통해서 아 내가 있으시구나 그러니까 더욱더 조심해야겠구나 이런 마음의 어떤 경각심을 갖게 해드릴 수 있는 게 또 우리 같은 제자라고 봅니다. 지금 이런 것도 좀 백호살에 포함이 되는 건가요? 만약에 제가 여자면은 네. 나는 지금 만나고 있는 사람이 좋아요 좋은데 계속 만나고 있고 잘 만나고 있는데 좋은데도 계속 다른 남자가 궁금하고 다른 남자랑 연락을 하게 되고 몰래 뭐 그걸 갖다가 뭐 문어다리 양다리 그쵸, 그쵸, 뭐 이렇게 얘기하시는 것 같은데 어떻게 보면 그거랑은 관계가 좀 많이 연관짓기는 좀 힘들어요. 네. 왜냐면 연애 과정에 의해서 하는 거지만 결혼을 하신 분들이 그런 걸 찾는다 그러면 그것도 백호살보다는 도화살이라고 볼 수 있고요. 네. 백호살은 말 그대로 이별, 뭐 관계성을 끊어지는 거, 좋게 만나서 원수가 되는 거 이런 걸 갖다가 백호살이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.